지금 이제 민주당이 설상가상인 게 뭐냐면은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까지 떴어요. 이정근 의혹은 친문계를 향하고 대장동 건은 친명계를 향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단일 대오로 상당 기간 뜻을 함께할 것이다, 행동을 함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뭐 여의도에 있는 이제 정치 평론가들이 이제 그 정치 공학 쪽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대표를 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지공학적인 네. 분석. 재밌게 얘기를 해야지 시청률 올라가지. 교수님처럼 얘기를 하고. 재밌게 이야기해보세요. 지금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네. 이번에 그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하고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개인 비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예. 국회의원도 아닌 김용 정진상은 사실 사무처 당직자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정권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당이 뭐 대변인이 막 뭐 성명 발표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공격하는 이런 것에 야당 탄압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뭐 별로 재미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갈 수 있다. 난 또 엄청 재밌습니까? 어때요? 뭐 재미가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도 교수 같구만, 도 교수. 뭐 도끼 객긴입니다. 분이 교수같이 이야기한다고 제가 교수니까 교수처럼 한 말씀만 드리면 진짜 교수?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용어인데 예. 탈동조화라는 건데요. 같이 가는 것을 띄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 같이 가는 것이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예. 민주당과 이재명이 분리돼서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지금 살 길인지를 결정할 때가 왔다. 디커플링은 국민의힘에도 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디커플링이에요. 다음 주제. 다음 주. 남 얘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디커플링을 저는 우리 전지수 의원께도 이제 권유를 드리고 네. 또 민주당 의원들께도 디커플링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게 디커플링을 먼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이재명 대표를 지키느라고 민주당이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디커플링이 아니라 난파선이 돼버려요. 제가 꼭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권력의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고 말의 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뭔가 품이 넓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을 이 편집 좀 하지 마시고 꼭 좀. 전재수 의원님의 그 뭐 칼끝이 아니고 말끝으로 이제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된다 네. 이 말에 공감하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둘렀는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했으면 그러니까 좋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라 불리한 거 있으면 꼭 이 잘리게 말을 해. 아니,